네, 우리 증시 이틀 동안 아주 강한 반등이 있었고요.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5%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는 폭발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공략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LG화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 그 GM볼트와의 어떤 리콜 충당금이 확정이 되면서 어떤 그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인해서 전일까지 단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현재 주가는 이런 리콜 사태가 발생했었던 전 단계까지 거의 주가가 회복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 그 투자 포인트를 최근에 배터리 소재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크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LG화학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런 그 GM 볼트와의 그런 그 충당금 이슈로 인해서 이런 그 수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고 따라서 그 여타 동종 업종 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그 북미 쪽에서의 그 티어 원 플레이어로서 향후 어떤 그 북미 시장에서의 그 입지가 굉장히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그 테슬라와의 그런 수주라든지 GM과의 기존 수주만 하더라도 충당금보다 훨씬 더 큰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 높은 성장성과 실적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이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GM 자동차, 전기 자동차 볼트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LG화학 공략주로 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오늘 장의 투자 전략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전일 미국 시장이 어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제는 완화가 됐고 특히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조금 안정세를 찾으면서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반등이 미국 시장에서 크게 나타났는데요.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이 전일 국내 시장에도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전일과 같은 큰 반등이 나타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이제는 조금 금날보다는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전에 미국 시장 특징점 중에 하나가 그 3분기 실적 어닝 시즌을 맞이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내 증시도 이제는 어떤 그 실적 위주의 시장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 양지수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거래량은 많지 않은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따라서 V자 반등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V자 반등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